네, 중국의 일부 지역에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또 배경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헝다그룹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큰게 사실상 전력난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일시에 가동을 좀 중단한 그런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슨 정밀공업 있겠고 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나 콘크래프트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사실 이제 31개의 성, 직할시, 자치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개 성 이상에서 이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따져보면요. 일단 중국의 이 동북 삼성 쪽인데 랴오닝성, 또 지린성, 그리고 그 헤이룽징성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동남부 지역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가 이제 제조 공장들이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연간 GDP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쑤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이제 공장이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전력난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 수도인 베이징도 27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정전 계획을 발표하기 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현재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빚어진 것인가,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지금 중첩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이 사실 이제 석탄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에서의 문제가 생겼는데, 중국과 호주와 굉장히 이제 긴밀히 밀접하게 그런 부분을 이제 수입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석탄 그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을 호주와 해왔는데, 호주가 그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격하게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호주산 수입을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니면 이제 콜롬비아 이런 부분에서 석탄을 수입해왔는데, 그게 원활치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석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한달 사이 4배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우리나라처럼 이제 연료비 연동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오르기는 하는데, 문제는 가격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오르지 못하 보니까 이 발전소 자체적으로도 욕심내서 많이 생산하지 않는 흐름들도 사실상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거론이 될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서전 동송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동쪽으로 사용하는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동북부, 동남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장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 산업도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쓰다 보니까 서쪽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하는데, 서쪽은 양쯔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자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모멘텀이 있는데, 올 봄에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도 힘을 잃은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동북 삼성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풍력 쪽이 강한데요. 이것도 사실 시원치 않았다라는 흐름에서 물도 부족했고 바람도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파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진핑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한 60 5%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런 부분이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깨끗한 아주 파란 베이징 하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어서 네. 도시별로 할당량을 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자면 부족해서 전기가 없는 상황과 함께 규제에서 전기를 못 쓰는 상황, 이런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고요. 이렇게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파란 하늘 보여주겠다고 전력을 이렇게 규제 들어가면 또 경제 성장률에 분명히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 조짐이 있다는 그런 포착들이 지표 포착이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글로벌 경제 증시에 미친 영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쪽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는데 기존은 8.2%였는데 이것을 7.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중국 산업 중에 한 40% 정도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현대그룹의 리스크, 그 중국의 그 부동산 정책도 있고 뭐 탄소제로 목표 이런 정책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이 하반기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일본 노무라 증권도 기존은 8.2%로 같았는데 7.7%로 낮췄습니다. 이 정부의 타이트한 탄소 정책 그리고 석탄 가격 급등 현상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서 더 내려갈 위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투자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IB 쪽인데요. 중국 국제 금융공사 이쪽에서도 이 중국의 GDP 증가율이 3분기와 4분기에 한 0.1에서 0.15%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3에서 8.0%로 낮췄고요. 신용평가 회사 피치 아실 텐데 여기서도 8.4%에서 8.1%로 전망치를 내려잡았습니다. 중국은 이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전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 자체가 안 된다 보니까 이 부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서 생산량이 일단 줄어들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뭐 항만 작업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는 부족하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공급망 자체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글로벌 반도체 이 시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이제 동남부 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만에서 가까운 장쑤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개가 넘는 그 반도체 기업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뭐 아이폰을 조립하는 애플 공장 이런 부분이 이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과 더불어서 자동차 업체 등 세계 제조업 업체가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 중국 쪽 그 해당 지역에 많이 진출되어 있고 이미 또 중단을 한 번 또 했고 한 기업도 있고 이제 또 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이 포스코의 공장도 중국의 장쑤성 안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 가동이 한 17일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생산량을 좀 차지했었는데 연간 110만 톤 정도 스테인리스 강을 생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관계자가 뭐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공장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연간 큰 매출에서는 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오리온도 역시 계획상으로는 내일까지 좀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과 5개 그리고 포장재 1개에서 6개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심양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될 뿐 5개 공장은 뭐 괜찮다 이런 또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긴장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쑤성에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과 그리고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각각 두고 있다라는 현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쑤성 5시에 SK하이닉스의 드램 공장 있고 그리고 광동성 광저우 쪽에는요. 무엇보다도 LG 디스플레이 공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역시 중국 산동성에 굴착기 생산 공정 이런 부분 운영 중인데 일부 그 공정 라인을 야간으로 또 미루면서 좀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는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더 전력을 쓰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계속적으로 사태 파악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